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임시이사 파견을 희망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이사진 퇴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논의를 한 다음에 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표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30일로 잡혀 있거든요. 저희 다음 회의가.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기대했던 조선대 구성원들은 예상 밖의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사 부재 상태를 유지시키겠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임기 끝나기 전에 이사의 구성을 못하면 임시이사 보냈다고 세 번이나 정부가 들어왔었는데 작년 말부터. 조선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현 이사진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이사진 9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고 5명이 남은 상황에서 한 명만 더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이사회가 해산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이 미뤄지면서 조선대 이사진과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